부산이다. 자, 부산은 일반적으로 형용사랑 같이 딸려갖고, 문제를 출제가 많이 되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 일단, 여기 전반부는 뭐 딱히 제가 이제 설명할 거는 없습니다. 얘는 뭐, 부산은 보통 LA가 붙어갖고 이제 된다라는 정도 챙기면 되고, 그 다음에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가 있다. 뭐, fast, hard, easy, early, enough.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게 지금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면은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LI가 붙으면 뜻이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문법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리딩할 때 이거 뜻을 모르면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챙겨줘서 봐줘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 여기 뭐, 하이랑 하일리 있죠? 높이, 매우. 이건 좀 자주 나왔던 것 같고, late랑 lately. late는 늦은, 늦게, lately는 최근에. 근데 이거 늦은 거랑 최근이랑 무슨 상관이냐? 미래를 시점으로 봤을 때 가장 늦은 게 가장 최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뜻이 뭐 나온 거고, 하드 열심히, 하드를 거의 못 마지 않나? 이렇게 챙겨주세요, 이 부분은. 다음에. 부사의 위치. 일반 부사의 위치. 네. 딱히 없어요. 두개 이상의 부사가 나타나는 경우.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Can you see those tall, pretty young American girl? 근데 수업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순서는 기억 안 나요.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가는 거. 이제 그거랑 요거랑 같이 챙겨주시면 되는데, 일단 보통 이제 그 옛날에 30년 전에 가르쳤던 스타일이 요거였어요. 뭐, 그 장방시, 뭐 방법, 장소, 시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전에는 장소, 방법, 시간으로 가르쳤는데 지금은 방법, 장소, 시간이 됐네요.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데 아마 이거 갖고 문제를 출제는 안할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렇고. 같은 종이 나오면은 같은 단위 플러스 큰 단위로 나온다. 문장 전체 수식. 그리고 시간 왔고요. 아, 얘는 챙겨야겠다. 별표. 빈도부사. 빈도부사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건 이제 위치가 당연히 중요해요. 조비디라. 예. 주비디 일동합. 1번 넘어서요. 네. 주비디 일동합. 그래서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이나 비동사 뒤, 조동사나 본동사 뭐 사이에 쓰인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가 되지만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온 김에 빨간 펜 있으시면 자, hardly. 지워버렸다. hardly 뭐예요? 거의 뭔가 안 돼. 거의 못 마지 않는다. 근데 얘가 hardly any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받아줘가지고 이 어순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챙겨놓으세요. 이게 단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빈도부사 개념대로 그냥 넣으면은 넣었다가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건 챙겨주시고. 다음에, 스틸의 위치. 뭐, 일반 동사 앞, 어쩌고저쩌고, 패스패스. 타동사 플러스 부사. Take up your hat. Take your hat off. Take it off. 가능하다. 요새는 좀 종절 감췄는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very랑 much. 이건 지금 그 일단 부사 파트는 그 스위치랑 동사 부분하고 큰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전체 챕터 자체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막 빈도가 그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라서 보통 이제 베리하고 머치 나오면은 뭘 비교하느냐? 베리랑 머치가 둘다 초이스를 나와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근데 구별이 된다. 베리는 원급.
수식. 멋지는 비교급 수식이에요.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베리의 뜻이 뭐예요? 매우 무엇무엇한이라는 뜻이에요. 멋지는 무슨 뜻입니까? 훨씬 더 무엇무엇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베리는 원급이지만 멋지는 비교급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베리는 원급 강조, 멋지는 비교급 강조가 된다. 해석 이거니까. 지금 강조하는 거? 형용사 원급 비교 최상 그거 지금 얘기해 보는 건데. 형용사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봅시다. 베리스임 뭐 일반 형용사 현재 분사하게 쭉 나와 있고 그러냐 이런 거 머치에스임 보이시죠? This car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at. 이 자리에 머치가 아니라 베리가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Okay? 그럴 경우에는 비교급은 강조하는 건 멋지다. 왜? 뜻이 훨씬 더 뭐뭐한 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내용 챙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상급 강조하는 거. 일단 최상급 강조하는 거는 베리나 머치나 둘다 최상급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상급을 강조하는 문제로 베리나 머치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또 봐주시고 다음에 특수 소식 뭐 I'm wide awake 저거 봐주시고 ago와 before.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소위 그 짜투리 문법이에요. 내가 다른 문법상 몰라도 이것만 알면은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이건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ago. 이거는 항상 시점을 나타내니까 뭐다? 단순 과거 시제랑 함께 사용이 된다. before. 이거는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사용되면은 막연한 과거에 따라서 단순 과거나 현재 완료 사용된다. 뭐 three years before 이런 거는 과거 완료랑 사용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시간의 부사업구가 일종의 힌트가 돼가지고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어거가 나오면 어거는 뭐 과거잖아. 바로 과거. before. before는 과거랑 현재 완료 되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읽어봐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별해가지고 시간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already 하고 yet. Has the game begun yet? 그 게임이 시작했습니까? Yes, it has already begun. 이미 시작했어. No, it has not begun yet.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already랑 yet 긍정문 부정문에 사용되는 거뭐 이런 거 읽어주시면 되겠고 fairly Letter. 오케이. 이중부정 금지. 요거는 하이라이트 해주세요. Not, never, hardly, scarcely. 다 부정 넣고. 다음에 only였음. 자, only는 보통 그 수식하는 말 바로 앞에 온다. 그리고 only는 부정의 뜻이 있다라는 거, 오직이라는 것 자체가 부정의 뜻이 있어서 not이나 never, scarcely, hardly 이런 거랑 같이 사용이 안 된다. 그리고 문장 앞에 사용될 경우에는 문장 앞에 부사구, 부사절이랑 함께 쓰이면 도치가 된다. 요거는 형광펜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도치가 되는 건 아니고 모든 경우에 도치가 아니고요. 부사구랑 부사절이랑 함께 사용이 될 경우에 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자, he could solve the problem only with great difficulty. Only with great difficulty
Could he solve the problem? 맞죠? 이게 동반돼가지고 he could solve가 could he solve로 바뀌었죠. 뭐? 도치. 이해되세요? 네. He heard the news only when he returned home. 그는 소식을 들었다. 뭐 했을 때? 그가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오직 집에 돌아올 때만 소식을 듣는다. Only when he returned home, he heard가 did he hear로 바뀌었죠. 왜? 이거. 문장 앞에 부사구나 부사절이랑 함께 사용이 되면은 주어동사가 도치가 된다. 그러면 주어동사 도치되면은 동사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대동사가 대신 사용이 된 거죠. here에 대한 대동사. 그래서 기억날 거예요. 동사는 구조가 meaning하고 tense로 이루어져 있다고. 오케이? 의미와 시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의미가 일반 동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움직이면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Heard he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대로 놔두되 어디 시제 부분이 앞에 가주는 거죠. 대신해서. 그래서 did he hear라는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부분 문장. 자, 역시 현관펜 있으시면 both, all, every, always, necessarily, altogether, quite, fully, entirely, completely, wholly, absolutely 이런 애들. 이게 이제 소위 그 뭐라고 하는 거냐? 이게 독해적인 방면으로 봤을 때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에 가까운 이런 아이들. 이게 지금 not plus 이런 100%에 해당한 단어가 나오면은 보다 부분 부정이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 not altogether satisfied with his essay. 그 에세이에 내가 완전히 다 만족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거. The person who has much knowledge is not necessarily a good thinker.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뭐냐? 그 훌륭한 사상가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다음에 to하고 either 패턴 보겠나이다. 자, to랑 either는 둘다또 아니다. 근데 이제 to는 긍정문, either는 그 부정문에 사용된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so하고 neither도 역시 마찬가지로 읽어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에 필수 문법 작문 문제 풀어주시고, 스텝 2. 자, 구사에서 우리가 이제 텍스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래도 필요한 것들 뭐가 있습니까? 읽을게요. 형용사 부사는 문장 속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당연히 알아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한다. 알아요. 보어로서 주어를 강조한다. 주어, 동사, 보어. 이 형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사는 형용사나 동사, 다른 부사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기억나세요?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기줄에 접촉하다. 감정사 했다. 고고. 그렇지. 팔분 사람? 문장 성분은 다르다. 문장 성분 몇 가지야? 네 가지. 네 가지. 그거랑 잘하다. 품사를 수식한 게 그게 세 가지 정리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니까 형용사 명사의 앞뒤에서 수식할 때는 한정적 용법, 보호 자리에서 주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할 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다. 아, 이거는 뭐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 수식, 보어. 즉,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명사의 수에 따라서 수식하는 형용사가 다르다. 뭐, many, a few, few. 복수죠. 당연히. 왜? countable. much, a little, little. 이건 단수 명사 맞는다. 왜? uncountable이니까. 그래서 이 표는 잘 봐주시옵소서. 불가산 명사 앞에, 가산 명사나 불가산 명사 앞에, 붙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수량 표현 플러스 of the 명사가 나왔다. 뭐 to of the 명사, many of the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명사는
뭘 쓴다? 더 소유격을 쓴다. So one of the benefits is the lack of pollution.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One of the benefits. 그러니까 이득 중에 하나는 of 뒤에, 수량 표현 뒤에 one, of 뒤에 뒤따라온다. 그럼 이때 당연히 더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더. 얘를 하이라이트 주세요. 그래서 of 더 명사. 자, 왜 그렇습니까? 특정한 명사의 일부라는 거를 지정, 한정, 특정하게 봐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정관사랑 부정관사 우리 공부했을 때, 그 정관사 같은 경우가 지정, 특정, 한정이라고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거랑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수량 표현 어는 안 돼요. 불가능. 불가능. 왜요? 부정관사가 뭡니까? 저는 아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중에 어떻게 숫자를 언급을 해요? 정해놓고 숫자를 언급하는 거지. 원어복하는 건 뭐예요? 수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 그럼 알고 싶다. 알았어요. 몰라도 될것 같아요. 네. 자, 예외 또 나왔다. 아, 이거 싫다, 예외. All both F는 of 없이 더 명사를 쓸수 있다. 그래서 all the parking spaces are meters. 그냥 쓰면 되지 왜또 없이 쓸까요? 좀 그러니까 이제 신기해. 공부하실 때 뭔가 exception은 일단은 제일 낮은 거 놔두고 일단 큰 덩어리부터 챙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두 번째 예외. I'm not much of a sportsman. much of a 명사. 이건 어떻게 됩니까? 부정문이나 부정적 어감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 이거 사실 멋지 뒤에 못 들어가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쓴다. 그 다음에 부사. 부사는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에 수식한다. 라는 거쭉 봐주시고. 이게 이제 부사의 위치를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유명한 건 요놈이죠.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에 온다. 라는 거. 또 부정 부사는 일반 동사 앞, 조동사 뒤에 온다. 똑같은데요? 같이 알아두면 돼, 결론은. 이게 다 뭐니까? 이것도 빈도 부사예요. Never hardly seldom barely scarcely rarely.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에너지 써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자, 부정부사는 다른 거랑 같이 쓸수 없겠죠? 또, 빈출 빈도가 높은 관사, 이거 별표. 쳐주세요. 특별히 더. 기억나실 거예요? 서치어 혁명인데, 이거를 어떻게 썼지? 서치어, 뭘로 했었죠? 서치어 혁명을 했었죠. 그러한 혁명? 이렇게. 혁명. 근데 이 서치 자리에 what, where를 뭐 quiet가 들어간다. Such a nice car. Quite a good game. 이렇게. 근데 quite good a game. Good or quiet game. 이렇게 하면 헷갈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순을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Red of game. 얘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이가 대형 아이, 소형 아이. 그때 소형 아이. 오케이. 이때 태어나셨을 때. 0.7kg 이셨다고 했죠? 요정으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인간 세계가 그리워가지고, 무슨 뭐 프로틴 주사 맞고, 근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그 인간의 키를 갖게 됐다면서요. 페어리테일. 와. 맞나요? 그 위에 형이 6명이 있다면서. 그리고 어떤 예쁜 공주님이 키워줬다고 했죠?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스노우 화이트고. 아하, 그렇구나. 소형아. 소 형용사, 명사. 소형아이.
So he had so large a car. So 형, 이거 어떻게 된 거죠? So 형용사 명사인데 얘는 맞구나. So 형 암명 맞네요. So large a car. 이게 so a large car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되게 자주 나와. 은근히.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챙겨야 돼요. search랑 so만 챙기는 게 아니라 search qual letter what, so to how as 이런 거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 This is as large a car as you. 어디요? As large as a car. As large as a car. 그 다음에 5번. 빈출 빈도가 높은 주의해야 할 부사. 이거는 그냥 쭉 보시고 정리하면 되겠는데, 중학교 2, 3학년 수준입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 그래서 뭐, 내용 많은데, 에너지가 많이 들지는 않으실 거라. 미쉬미래. 그 다음에 명사처럼 보이는 부사들. home. I go home. 나는 집으로 간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전치사 없이 사용될 수 있다 라는 개념. 그 다음에 형태에 주의해야 될 형용사랑 부사 정리 다시 돼 있고요. 체크 테스트 있고, 드디어 포인트. 스텝 3입니다. 시험 당일날 봐야 될 거. 뭐다?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부사의 수식을 당연히 맞겠죠. 왜? 분사가 뭐니까. 분사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니까 부사의 수식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 1이었고요. 포인트 2는 many, few, some, 복수, much, little, some, 단수. countable, uncountable, 그 얘기. another, 단수겠죠? 그리고 other, 복수, 명사로 받아야겠다. So another plan, other plans. 그 where는 전치사고, 그리고 was를 수식한다. The where in advance, where was reading. 어떤 그 시험 문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냥 가져온 거. hard, hardly. 무슨 뜻이야? Hard?열심히 Hardly? 거의 아닌 예, 거의 못 맞지 않다. 그 다음에 that 부사로 사용할 때는 부정문에서만 가능하다. The movie wasn't that funny. 영화 그렇게 재밌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게될수 있겠죠. 뭐 The movie was not 돼지 왜 나오지? 엄마 이러면. 그 다음에 부정어구는 이중 부정 개념으로서 또 다른 부정어를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hardly no people, no hardly any people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부분. 그 enough는 부사로 사용이 되면은 형용사 뒤에서 꾸며준다. So the bag wasn't small enough. 충분히 작지 않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수량 표현 of the 명사, 수량 표현 명사 뭐 이런 거 봐주시고, all the students 가능하다. 오케이. 이거 적어놔야 되나? 이거 나온 김에 뭐 할까? student 나왔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student로. Most students 가능하죠? Most of the students. 아, 여기도 있네. 그리고 almost all the students. 그렇게 세 가지 패턴 챙기면 됩니다. Most students, most of the students, almost all the students.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 그냥 세개 암기하는 게좀더 빠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의 위치를 이해한다. 동사 목적어 앞이나 뒤에 이래 이래 써라. 오케이. 그 다음에 포인트 11번. 명사의 의미가 있지만 부사로 전치사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home, upstairs, downtown, overseas, online. The what time did you come home?
You come to home. 틀려요. 오케이? 부사. 다음에 포인트 12. Too much. Much to. Too much work. 셀수 없다. 아, too much money. Too big. Much to big. 이때 부사는 much는 부사, to 부사, big은 형용사. 이런 거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형용사 부사 기출 변형 문제가 파트 1과 2로 나누어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러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한게 있는데요. 네. 그 뭐야 구조는 두 개로 동전 못 쓰잖아요. 그러면 노 노도 못 써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스포크이지. No, no. 아니야, 뭐 이런 거. 아 그게 아니고 그 문장 하나 안에 노가 두개 들어가면 안 돼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그건 들어갈 수 있겠죠. 노래 이름 중에 I don't need no doctor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나는 필요하지 않는다. No doctor? 의사가 없는 거를 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법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 아도님 노 닥터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네.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